괜찮아요. 나 괜찮아. 다행히 다친 데 없대요. 많이 놀랐어요. 난 당신이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.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정말은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말도 아무 말도 나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 진짜 당신을 다시 못 보게 되는 줄 알고 당신을 잃는 줄 알고 반지. 뭐야? 이게 네 대답이야? 조야. 왜? 아, 조야. 아빠. 어이, 딱 맞네. 뭐 올해는 못 끼겠지만 좀 촌스러워서. 아, 근데 사이즈는 어쩜 이렇게 나한테 딱 맞췄냐? 받는다. 네 대답. 나 아직 대답 안 했거든요? 뭐? 조야, 자기 마음대로. 야, 줬다 뺐냐? 좋아해요. 정말로 좋아진 것 같아요.
그럼 네가 끼워줘. 자꾸 그대 생각에 어쩔 수가 없어요. 문득 그대 생각에 웃음이 나요. 내 마음속에 스며든 향기가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한데 사랑한다는 그 옛날 축제 때 그때도 당신이 이렇게 손을 다쳤었는데 아버지의 첫사랑이 하나씨 어머니면?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. 네가 감히. 미안하다. 요리 잘해요? 좋아해요. 가만 보면 우리 둘이 은근히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. 마지막에 술 하나! 준이는 술 잘 안 해요. 놔. 준이는 아마 둘이 먹고 싶을걸요.